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집 속에서 술을 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은 백집에 뭔가가 약점들이 많아 보이죠? 예, 정확한 수순으로 이득을 보는 수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흑이들 차례 백집 속에서 술을 내는 방법. 이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이득을 봐야 될까요? 이쪽을 끊고 나간다. 아, 이게 백이 두개 되면은 예, 별 수가 없습니다. 이세 점이 갈 데가 없죠. 어디 뭐 젖히는 수도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안 되죠. 또 이거하고 싸울 수도, 이건 그냥 막아버려요. 예, 조금 더 손해 안 보죠. 백은. 이게 지금 여기 이음은 단수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쪽으로 단수 쳐도 이렇게 뻗는다? 어허, 뭐가 될것 같죠? 하지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도 이거 뭐 싸움이 될까요? 예, 싸움이 안 되겠죠? 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정답일까요? 한번 이득을 보는 수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흑이 이쪽에 안 됐으니까 여기를 살포시 젖힙니다. 그러면은 백이 뭐 뾰족한 수가 없죠? 끊어야죠? 이때 단수를 쳐요. 있는 수는 같이 이어가지고 단수 쳐서 뻗어주면은 양자충이 되죠. 그렇죠? 흑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 다르게 받는다? 다르게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이걸 치면 여기 끊어서 이렇게 되면은 예, 이쪽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수상진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흙 일로 두면은 예, 이쪽이나 이쪽이나 백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 100도 이 정도로 해서, 흙도 5점 잡아서 만족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0집 속에서 흙 1로 젖히면은 수가 나게 되겠습니다. 100, 요 5점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단수,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안 됩니다. 양자충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0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양자충이 되는 게흑 일로 젖혀가지고 이 수순을 밟으면은 백집 속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